8월 안에는 지금 3월이 다 돼가잖아요. 네. 4월, 5월, 6월, 7월, 8월인데 8월 안에는 3인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쟤는 미워도 사람은 용서하라 했다고 이제 뭐 다 역대 대통령분들이 다 우리나라만 감옥을 가요? 그게 청와대 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예. 가장 이 화두로 떠올랐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에요. 예. 이분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예.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건강운이나 말년 운 자체는 어떨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지금도 이제 건강은 안 좋으세요. 나이도 많고. 또 그 수감 생활 하신 지도 한 4, 5년 됐잖아요. 그분을 뭐 지난 세월에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 네. 어떻게 잘못했다 해도 네. 당연히 사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감옥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해. 그런데 네.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네. 제가 볼 때는 2022년 8월 안에는 지금 3월이 다 돼가잖아요. 네. 4월, 5월, 6월, 7월, 네. 8월인데 8월 안에는 3인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쟤는 미워도 사람은 용서하라 했다고 이제 뭐 다 역대 대통령분들이 다 우리나라만 감옥을 가요? 그게 청와대 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. 이제 어딘가 모르게 병도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고 위장 쪽으로도 병이 온 것 같고 그러니 사면 시켜서 그냥 편안하게, 예, 편안하게 있다가 저승으로 가시는 게 저세상으로 가시는 게 또 거기에다가 가둬둔 분들도 그분이 나중에 잘못되면 또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? 예,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,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냥 이게 서로가 헐뜯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 말고 이렇게 좀 이제 지금부터라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좋은 일은 찬성을 하고 국민이 좀 마음을 놓고 잠을 자고 좀 제일 신경 쓸 게 지금 부동산이잖아요. 이제 두 여야당에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양도소득세나 뭐 이렇게 뭐 증여세 그다음 상속세 그런 거 좀 낮추고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어쨌든 그 본인의 어떤 그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거나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그럼요. 그렇게 살아야지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 장관님들이나 네. 모든 분들은 다 백성의 위에 있잖아요. 네. 어찌됐든 간에. 그렇죠. 그러면 그분들의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가정 살림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분들 하시는 일이. 네. 예. 부모를 잘 만나면 자손이 잘 살듯이 네. 나라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잘 여당 야당이 잘 해야 네. 우리가 편해요. 그러니까 이제 잡아 엮는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안에 계시는 분들 내놓고 여야 따지지 말고 예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선생님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